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2.6%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어선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개편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전 37.3%에서 4.7%포인트 떨어진 32.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 나온 국정수행 평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답변이 잘한다는 의견을 앞섰습니다. 70세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그마저도 한 주 전에 조사 결과에 비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소폭 앞섰습니다. 여당이 선전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답변이 60%를 넘었습니다. 낮은 지지율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오늘 총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첫 주례 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내일은 여당의 총선 패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총선 이후 6일 만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데 야당과의 협력 방안 등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소통 강화를 위해 기자회견 방식의 의견 표명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기자회견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해 볼 수 있을 후임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 인선은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상당수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야당의 공세에 시달릴 거란 말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인사는 권용세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관리하고 때론 돌파할 수 있는 정무형 인사로 이름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차원 공식 인사 발표가 있을 거란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고려할 게 많아서인 걸로 보입니다. 우선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 법대 검찰 출신 남성인 만큼 쇄신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게 첫 번째 단점으로 꼽힙니다. 용산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은 그거가 좀 저기 아무 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지금 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원 전 장관은 이번 총선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만큼 야당 협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인물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는 엄포입니까? 전남 순천에서 낙선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추가로 비서실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야당과 소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문제입니다. 거론되는 후보마다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시간을 끌수록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 후보군을 넓히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민주당은 거론되는 인사들을 놓고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예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여야 모두 참여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 개편이 국정 실패를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그럴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 남은 임기를 이끌 총리와 내각을 여당과 야당이 함께 추천하는 인물들로 꾸리자는 겁니다. 탈당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협치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거국 내각이 아니면은 저는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국 내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레임덕마다 거론되어 왔지만 실현된 사례는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을 2개월 남기고 민주자유당에서 탈당한 뒤 여야 합의로 현승종 국무총리를 임명한 사례 정도입니다. 영수회담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당연히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 국정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이고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를. 여권에선 그동안 떼쓰기라거나 야당 대표 파트너는 여당 대표라는 식으로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해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민정기능을 강화한 수석비서관실을 새로 만들고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고 취임 뒤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참패한 뒤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수석비서관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심을 청취하는 예전 민정수석실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드는 수석비서관실 산하로 옮기고 민심을 청취하는 창구 역할에 민정기능을 갖춘 비서관실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법률수석 등 여러 명칭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 등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은 배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인다며 경계했습니다.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거는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저희들 예의주시할 겁니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을 정무수석실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은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만큼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대국민 소통 강화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과 당선자가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가결엔 문제가 없지만 재의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대상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부하려 든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는 수정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불씨도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더민주연합 당선자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말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또 총선용도 아니고 정말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정말 닦아주기 위한. 만남 후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국민의힘 현직 의원 20명에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4명은 찬성했고 10명은 고민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6선이 되는 조경태 의원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특검법이 발의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아주 그 근사한 차로 패배했던 그 어떤 부분에 이 최상병 네, 대한 내용도 좀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4선의 안철수 의원 역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찬성하면 재의결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JTBC가 최상병 특검 표결에 대해 여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생각을 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2명을 포함해 4명이 찬성했고 10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선 의원은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최악이라면서 아예 특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당당하게 특검을 받으면 된다며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 가운데선 야당과 타협을 전제로 수용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출마했던 한 의원은 야당과 타협해볼 부분이 있다며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피로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출마한 한 의원은 국민들이 냉엄하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며 유권자의 뜻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당선자도 있는 만큼 여당의 정치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윤재학 원내대표는 조만간 야당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상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고위원 시절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유튜브 개인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과정에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장해찬 팀이 10만 구독 가자 이걸 이왕이면 슈퍼챗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PD님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장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으로 받은 건 19만 원뿐이고 시청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금액을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계정 정도 됐는데 슈퍼챗으로 뭐 달지 그랬냐라는 농담을 한 것을 다 생략하고 일반 시청자분한테 내가 슈퍼챗을 유도한 것처럼 호도를 해놨더라고요. 지난해 8월부터 내사해온 경찰은 오늘 장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유튜브에서 슈퍼챗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산 수영구의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공천이 취소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떨어졌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총선 이후 미뤄뒀던 검찰 인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을 빚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 여사를 위해 방패 역할을 할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 올린 글입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검찰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를 소환하려다 미운털이 박혀 바뀔 거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이 무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터졌고 바로 다음 날 박성재 전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곧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박 장관은 조직 안정을 이유로 인사를 미뤘습니다. 총선이 끝난 만큼 미뤄둔 검찰 인사가 조만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여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바뀔지 이원석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 4개월을 보장할지를 놓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정재호 주 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지 한 달여 만인데 피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으로 감사팀을 보냈습니다. 정재호 대사의 갑질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주중대사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2주는 조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갑질 신고 접수 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징계 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한 주재관은 정대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외교부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만일 관련된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정대사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서도 갑질 행위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삼갈 것이라고 밝힌 뒤 돌연 특파원단과의 정례 브리핑을 취소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 전체 회의나 타국 대사들과의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 대사는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JTBC는 오늘부터 참사를 되짚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였죠. 지금은 진도항으로 이름이 바뀐 팽목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참사 당시 가장 오랫동안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서복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현장 역시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네, 이름대로 진도를 대표하는 항이 됐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모습인데요. 참사 당시 바다였던 곳이 매립이 돼서 진도 여객 터미널이 됐습니다. 여기에선 대형 여객선이 진도와 제주를 오갑니다. 바뀐 이름대로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서 기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선착장인 겁니까? 네, 임시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작은 선착장인데요. 참사 당시 이 선착장을 통해 희생자들이 운구됐습니다. 유족들이 뭍으로 올라온 희생자를 처음 마주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또 희생자를 맞는 애절한 슬픔이 배어있는 이곳 주차장에 바로 팽목 기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대로 남은 건 기억관뿐인 것 같은데 그마저도 철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만들어져도 기억관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유족들과 안 된다는 지자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도군청은 여러 번 철거 공문을 보냈고 세월호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몇 년째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겁니까?
네, 진도군청에 확인을 했더니 지난 11일에 진도항에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다, 또 기업관 자리엔 표지석 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안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10년이 됐는데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팽목 기업관은 구조와 수색, 진상규명까지 더디기만 했던 대한민국,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네, 서복현 기자는 내일도 현장을 지키면서 관련 소식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생존자들 또 가족들은 그날의 기억을 안고 10년을 보냈습니다. 수학여행 가는 딸을 학교 앞에 내려준 게 마지막이었던 아버지는 참사 이후 3,654일 동안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이걸 영화로 엮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 이곳에 딸 지성이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신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뭐 굉장히 잔인하죠.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뒤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봤었으면. 단원고 2학년 1반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의 시간은 아직도 참사 당일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세상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4시 16분에 휴대전화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워야 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진실규명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소리가 울리면 항상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평범했던 아버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해서 니네들 이거 아니야, 맞설 수 있다,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2014년 8월 처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작은 편집실은 아버지가 딸을 위해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략 한 14시간에서 18시간? 예전에는 그냥 여기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작은 카메라 안에 유족들의 3,654일이 쌓였습니다. 5천 개를 넘긴 영상은 조각조각 모여 영화 바람의 세월이 됐습니다. 영화가 개봉하는 날에도 그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목포 신앙 철제부두 세월호를 기록합니다. 현재 시간 10시 12분. 오늘 날씨 흐리고 비, 안개 조금. 아버지는 슬퍼하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시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고 흥행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많이 봐서 너희들은 좀 이런 사회에는 안 살았으면. 10년 만에 이제 한 걸음 나아가려는 아버지에게 현실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투쟁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의 10년의 발걸음. 그런데 세상은 저희들을 정치꾼으로 몰고 오히려 참사로 더 많은 가족을 끌어안고 연대해야 하는 그 현실에 더욱더 참담해지는. 그래도 이 10년간의 기록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아버지의 시간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그날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던 선장, 선원들과 달리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들을 구했던 생존자가 있습니다. 파란 바지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 씨입니다. 김 씨 역시 트라우마와 싸우면서 고통스러운 10년을 보냈습니다.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매주 타는 배였지만 그날따라 불안했습니다.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화물을 싣고 가는 길. 이렇게 다 뿌옇게 요 앞에까지 다 전체가 1팀도 안 보이고 몇백 메다 보이는데 출항을 할 거라고. 안개는 짙었고 화물칸 안은 트럭과 컨테이너가 무질서하게 엉켰습니다. 타면 안 되는 배였습니다. 그날 인천항을 떠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예고 없이 배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휙 돌면서 그냥 나는 바다 쪽으로 굴러 떨어져서. 승객들은 몰랐지만 김 씨는 나가야 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형님 아씨 빨리 너네 타나가 가라고 빨리. 우리 나가 있어야 구조될 거니까. 배는 빠른 속도로 기울었고 수미터 절벽이 생겼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믿은 아이들은 미끄러지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판기가 하늘에 매달려 있고 3층 바닥에는 막 다친 사람들이 막 나들려 있고. 배 밖으로 기어 나왔지만 혼자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학생들이 아저씨 물 차오르면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방호스로 몸을 묶고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20명 넘게 구했습니다. 산 사람들이 그냥 이런 창문 그 유리 배 아래 유리창 하면서 깔아낸 거 봤고 학생은 책상 막 떠들면서 깨면서 나오려고 하지. 구조선과 헬기가 다가왔지만 수색대원은 배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고 절망했습니다. 옮기지 않고 위에서만 손만 잡는 거예요. 아픈지도 몰랐는데 어깨와 손가락 신경이 망가졌습니다. 겨우 무트로 나왔더니 고성과 울음소리가 뒤섞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보다 두고 온 눈빛들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그 눈망울까지도 다 기억해요. 일반인 그 나이 드신 분들 거대하면서 먼저 나가라고 하신 저는 그 메아리까지 다 있어요. 고향 제주로 돌아간 뒤 예전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마라톤이 취미였던 다정한 가장은 이제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았고 수시로 스스로를 해쳤습니다. 그 청문회 갔는데 또 앉아서 또 변명하고 그다음에 해경 그 높은 놈도 거기서 계속 보면 그때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자주 경찰서에 잡혀가고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폐쇄병동에 재발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진짜 남편을 좀 범죄자 취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아파서 저렇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럴까. 김 씨는 아직도 세월호 속에 삽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내일 뉴스룸은 이곳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벗어나서 세월호가 인양돼 있는 목포신항에서 진행합니다. 10년 전 사고의 현장에서 차마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부터 10년째 현재 진행형인 책임자 처벌 논란, 그리고 비극적 교훈을 잊은 채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아침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11조와 헌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이 동원된 교회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아침 9시 직전 분주한 출근 시간. 한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인데 일터에 출근 도장을 찍은 뒤 매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 교회 목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복지시설 법인의 이사장입니다. 성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와서 듣거나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게 싫으면 여기를 나가라. 일부 직원은 헌금 압박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 달 좀 안 되면 종부 얘기를 또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종 11조에 헌금 내라. 월급의 10%니까 20만 원씩 한 달에. 그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인간상의 불이익, 마목적인 불이익도 있다라고 저희끼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해당 법인은 취재진에게 예배나 헌금 모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라며 법인이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이 동료에게 권했을 순 있다며 진위 조사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일종의 차별입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죠. JTBC 강나현입니다. 이 복지시설 직원들은 교회 헌금을 강요받은 것뿐 아니라 실적 압박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매달 정기 후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직원들 사비를 털어 후원금을 채워넣게 했고 이사장 모친의 생일잔치에도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헌금 말고도 직원들이 낸 돈은 더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 정기 후원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개인 돈을 채워넣는다는 겁니다. 실적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냥 자기 돈 10만 원씩 매달 내는 식으로 해서 채워놓는 거죠. 결국 헌금과 후원까지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을 낸 직원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월급 적은 직원은 얘기하면서 아, 여긴 다니면서 다닐수록 많이 넣더라고요. 이사장 노모의 8순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 준비부터 정리까지 직원들 몫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직원들한테 나는 대접하고 싶다. 맞이해서 패스 전시에. 아, 그러면 뭐 우리 기태라도 사는 건가? 세팅을 해주셨나? 직원들이 고기를 시작했고 세팅하고 갖다 주고 앞에 나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해당 법인은 취재진에게
행사 준비를 위해 인력 3명을 고용했다며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후원 업무를 챙기는 건 당연한 관례라며 개인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은 업무와 무관한 일인데다 실적 관리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반박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만 이제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던 거고 뇌뿌리 뽑아야 될 좀 악습, 네, 이거에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만 이 가운데 신고는 10%에 불과합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해서 이제 쉽게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안 해서 다음에 채용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문제도 생기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울산 항에 들어온 화물선 밑바닥에서 142억 원어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배에 붙은 따개비 청소하러 잠수부가 내려갔다가 발견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따개비가 잔뜩 붙은 이 창살은 화물선 바닥 냉각수 통로입니다. 잠수부가 따개비를 제거하러 갔다가 통로 안에서 검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이길 방조해가지고 다 해놨네. 가방을 칼로 찢어 열어보니 마약입니다. 아, 코카인 맞다. 맞는 거 맞아요. 벽돌 모양 코카인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28개였습니다. 28.4kg,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2억 원어치입니다. 코카인 덩어리 2개 안에선 GPS 위치 추적기도 발견됐습니다. 화물 아닌 이 화물을 걱정한 누군가가 숨겨둔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선적인 이 화물선은 지난달 아연과 납을 싣고 멕시코에서 출발했습니다. 울산을 거쳐 뉴질랜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화물선에 몰래 마약을 숨겨 이동하는 이른바 기생충 수법입니다. 코카인은 배가 출발하기 전인 지난해 누군가 숨겼지만 제때 회수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미국 마약 단속국과 함께 이 코카인 주인이 누군지 누가 받으려 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걷겠다며 돈을 가로채운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쟁 조직에게 싸움으로 밀리면 안 된다면서 종합 격투기 훈련까지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흰옷 남성, 90도 인사를 받습니다. 남성은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고 무리도 앞세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걸 붙잡아 일으켜 또 때립니다. 버릇이 없다고 트집을 잡은 지인을 혼내주는데 평택 지역 폭력 조직 행동대장이 조직원들을 동원한 겁니다. 대부분 20, 30대로 이루어진 이 조직,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먹 잘 쓴다고 소문난 동네 청소년들을 데려다 경쟁 조직에 밀리지 말라며 종합 격투기까지 익혔습니다. 경쟁 조직과 싸우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행동 강령 아래 BC 등을 주축으로 20, 30대 조직원들이 종합 격투기 훈련 등을 실시한 것으로 지역 상인들에겐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저희는 가게를 하면서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라며 돈을 뜯고 경쟁 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이권을 뺏기 위해 종업원을 때려 소란도 피웠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지난 1년 7개월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확인된 것만 조직 범죄 14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입니다. 경찰은 일당 56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란이 대규모 보복 공습을 벌인 데 대해 이스라엘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에 이어서 또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복 수위를 조절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수미 기자입니다. 이란 언론이 폭격 성공의 증거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란 외교부는 민간 시설은 목표가 아니었다며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에 이용됐던 공군기지만 정밀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란이 공격받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작전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토를 공격당한 이스라엘은 재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Over the last few hours, we approved operational plans for both offensive and defensive action.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의 지원자가 자신의 국토를 정면 공격을 했으니 뭐 여론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하마스를 신경을 써서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로서는 국제사회의 반대가 부담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들이 자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도 군사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을 실은 항모가 중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본토를 공격하면 복잡해집니다. 때문에 이란을 직접 타격하기보다는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을 공격해 수위 조절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어떻게 번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게 됩니다. 당장 오늘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름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 확전 우려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80원대로 올랐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사태가 길어질 경우 1,400원에 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장 초반보다 낙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자 한국은행은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장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더 큰 복병은 국제 유가입니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배럴당 가격이 이미 $90를 넘어서며 연초에 비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동에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만큼 세계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일주일 새 1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유가 오름세가 가파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9번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기름값 상승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과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니 좀 떨어질 거를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내려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요? 안 잡히는 물가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질 거란 비관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돌비뉴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는가? 없다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의 연일같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의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듣고 가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예.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돌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비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형욱 씨, 뭐 시청자분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강형욱 씨는 뭐 개통령으로 불리는 그 반려견 전문가입니다.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법 같은 거 알려주고 네. 또 내 강아지 마음 상담해주는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홍 시장을 상대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 훈련사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상당한 비난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자,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의 그 주장에 두 가지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이 나오는데 당내에서 아니다, 대통령실 책임이 더 크다, 2대 8이나 3대 7 정도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홍 시장이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는 차기 대선 경쟁자로 한 전 위원장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 잘 안 참잖아요.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정치권에서도 유독 개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네.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주였죠.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문 전 대통령 사냥개라고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유했습니다. 또 자신의 정책에 비판하면 늘 저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또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김기현을 밀다 닭 쫓던 개가 됐다. 일부 친윤계를 저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네. 당연히 앵커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 상당히 직설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그래프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 참패한 이후에 내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진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부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바로 부산 남구의 박수영 의원인데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난번 총선보다 의석수가 5개가 늘었고 또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줄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자, 한번 자, 보십시오. 근데 그래프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석, 1석이 아니라 100석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올린 그래프죠? 본인이 직접 올렸고요. 이름까지 박아가지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격차로 의석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런 식의 그래프라면 민주당도 180에서 이번에 175로 떨어졌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 5.4는 5 라인에 붙어 있고 8.5는 거의 9 라인에 붙어서 이미 격차가 큰데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격차를 더 크게 줄였다라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과연 이런 걸 올리면서 분석할 시점인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5석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 이런 그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을 합치면 107석이었습니다.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또 오른쪽에 이 5.4% 격차는 지역구 득표율 격차인데 자, 소선거구제를 비판할 때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자, 지지정당 득표가 늘었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 득표율이 아니라 비례정당 득표를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례정당 득표를 좀 보시면 4년 전에는 7.9% 약 8% 차이였지만 이번에는 18%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도 국민의힘이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전반적인 추세가 더 커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집권 여당 안에서 뭐 이렇게 파이팅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기엔 다만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였죠. 자, 집권당으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소 의석을 기록한 기록적 참패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 뭐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설사 정확한 분석이라고 해도. 자, 박수영 의원은 전직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습니다. 네. 그 여론 분석을 잘하는 당내 기구죠. 자, 그런데 지난해 10월 달이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여연 원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당시에도 분석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민심을 읽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길에 갑자기 멈춰선 차량, 운전자는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서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은 주변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브레이크 등이 켜진 채 길을 막은 차. 다른 차들은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다 결국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지훈 씨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좀 말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동공에 초점이 없었어요.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순간 멈췄던 차가 움직이더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뛰어온 사람들. 유리창을 깨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바로 옆 마트 주인 최유경 씨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산 갖고 막 했는데 우산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에 들어가고 망치 갖고 와갖고 망치로 이제 후면을 가격을 해서 이제 손을 넣어서 이제 차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차문을 열고 환자를 꺼내서 축 늘어진 50대 여성 운전자를 꺼내 다리를 높이 들어올리고 응급 처치를 합니다. 그 시민분께서 그 환자분을 차량 밖으로 구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수월하게 환자를 구급차 안으로 이송해서 처치할 수 있었고요. 여러 명이 나서 구하고 돌본 덕에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북을터뷰 시간입니다. 한 무인텔 사장이 30대 여성 투숙객방에 무단 침입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7년을 받았는데 가해자 측은 억울하다면서 지금도 무인텔을 영업 중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 열고 들어와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 12시 29분쯤 누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운 남성, 알고 보니 56세 무인텔 사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방에 무단 침입했고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가해자는 긴급 체포된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 두 장이 제출됐습니다. 가해자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kg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성범죄 현장으로 지목된 무인텔입니다.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건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무인텔 번호로 전화해 보니 가해자 아내였습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죄인데 뭘 부인해요? 가해자 측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 보셨어요? 봤어요. 근데 판결문에 있는 내용 다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하나부터 다 열거니 다 억울하지.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요. 아무 저는 잘못 하는데 돈이라면 된다?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적은 없잖아요. 없는데 돈 되는 거만.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가해자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했던 겁니다.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면은 누군가 들어올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잘 못 자고 피고인이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어서 이거는 내가 죽어야만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 한 번도 재판을 빠지지 않은 건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에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눈으로 지켜보겠다라는 의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사건은 지금 가해자 측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오심은 언제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심판진이 실수를 인정하면 될 일인데 오심을 은폐하고 조작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이 심판진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셔도 이거는 우리가 빠진 국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진이 몰래 나누던 대화가 TV 중계방송을 타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의가 있는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희대의 오심 은폐 사건은 NC 투수 이재학이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지만 볼로 판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심판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의 콜을 놓친 겁니다. 안 들렸으면 안 들렸다 사인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넘어가 본 거잖아. 실수에서 비롯된 오심인데 이후 심판진의 태도가 더 문제였습니다. 오심을 순순히 인정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를 기계 탓으로 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시도까지 공개됐습니다.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안 깨질라는 판정이 잘못됐는지 다투려면 다음 투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항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NC는 억울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볼 판정을 전달받기까지 10초 넘게 걸렸기 때문에 다음 투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항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볼 카운트 하나가 결국은 실점을 불러냈고 역전패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팬들은 판정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심은 피해에 관여한 심판 3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판정에 문제가 생기면 로봇 심판 ABS의 운영 요원이 나설 수 있게 하고 더그아웃에서도 볼 판정을 곧바로 전달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기자회견 중이던 감독이 놀라서 일어납니다. 아이고, 도망가긴 조금 늦었네요. 기자회견장에 돌아온 레버쿠젠 선수들의 맥주를 쏟아붓습니다. 흠뻑 젖었지만 모두 모두 행복한 표정이죠. 레버쿠젠이 창단 120년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한 뒤 나온 세레머니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레버쿠젠은 우리에게도 한때 차범근의 팀, 또 손흥민의 팀이어서 친숙하죠.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해 레버쿠젠이라고 불리던 흑역사도 이제는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과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됐습니다. 비는 퇴근길 무렵부터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 오전까지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영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보건용 마스크와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대구와 창원 등 일부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겠지만 모레까지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10주기 특집 뉴스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